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여러분 운동 왜 하세요?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아님 자기관리? 아니죠. 여자 만나려고 하죠. 제가 잼스터라는 채널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과연 잘생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 과연 폐완 어리냐 폐완 몸이냐, 이 컨텐츠를 도와주실 두 모델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분께서는 패션은 몸이다, 한 분께서는 패션은 아직도 여전히 늘 영원히 얼굴일 것이다, 폐완 몸을 맡으신 우리 까루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까루 브이로그,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까루고요. 오늘 폐완 몸으로 왔습니다. 진짜요? 아니 먼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와, 아니 근데 야, 이 복근은 타고난 복근이야. 네, 복근 그 모양은. 아니 모양이랑 지금 이 뎁트가. 야, 난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나와. 같이 가시죠. 어딜? 크로스핏. 절대 안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하고 있는 통탕 이용찬입니다. 야, 인스타 지금 팔로워 몇 명이에요? 저 아직 20만 명. 아직 20만 네. 명? 아직? 그럼 지금 주로 피드에 올리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로 얼굴 올리고. 얼굴만. 이 테스트를 객관적으로 봐주실 여성 게스트를 먼저 모셔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네. 자. 편하게. 네. 오빠. 그러면 나와주세요. 자. 스타일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몸매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해요. 보여주세요, 스타일을. 어,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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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이런 몸을 갖기에는 얼마나 운동하신 거예요? 7년. 살짝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 7년 동안 열심히 자기 관리한 우리 몸짱남의 가면을 벗어주세요. 와. 근데 그 누구야? 그 김종국님. 맞아요. 김종국 씨 닮았죠? 얼짱남의 네. 가면을 오픈해 주세요. 800만의 헬스 하는 우리들의 대표로 온 거야. 패션의 완성이 몸이냐 얼굴이냐, 본인의 스타일인 분의 뒤에 서 계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우리 몸짱남과 얼짱남은 뒤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여자 만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기관리잖아. 아, 맞습니다. 아, 우리 아니잖아. 얼굴 빨개졌네. 아니. 원래 빨개졌어. 아니, 빨개졌어. 원래 열이 많이 났어. 자, 하지만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20대 여성분들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패션을 볼 때 네. 얼굴이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몸이 좋았으면 좋겠다. 얼굴. 전 얼굴이요. 아무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한번 식스팩. 자, 그러면 한 번만 터치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 진짜 좋은 복근이네. 오, 쩐다. 오. 공개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여기까지 누구 닮았죠? 김종국. 와, 맞아요. 어때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패션을 딱 봤을 때. 일단 자기 관리. 아, 근데 이제 만약 남자친구가 이런 몸과 같이 다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완전 좋아요. 약간 보호감이. 아. 아, 섹시하다. 자, 마지막으로 폐완어를 대표하시는 우리 마지막 모델 분께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걷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폐완어 모델 분의 전체적인 느낌이 딱 어때요? 좀 평범했는데 좀 특별해졌어요. 평범했는데 스페셜해졌다? 아, 네. 제가
깔끔하게 전체적인 몸을 한번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아 아~ 오~ 우와 우와 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못하죠? 보는 해청분들은 다 알아. 알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그 관리를 한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이제 호감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아, 네. 호감이? 너무 좋으시고 벗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맞긴 해. 너는 마이애미 쪽으로 가야 돼. 아, 네 알겠어. 근데 진짜 벗고 다니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너 옷 입는 스타일이 안 좋대. 아, 오늘 스타일이 조금 그 저 신발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패션은 몸이다. 이쪽으로 서주시고 패션은 얼굴이라면 이쪽에 서주시면 됩니다. 심정 어떠세요? 감동합니다. 내려놨구나. 네, 내려놨어요. 그게 방송인이야. 예. 지금 기분 어떠세요? 이번엔 20대 분들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몸도 가지 않을까. 폐한 몸, 폐한 얼 모델 분들께서는 뒤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주세요! 야! 야, 성공했어, 임마! 우리 운동한, 운동형 모르고 있잖아! 자, 최종적으로 우리 패션은 얼굴이다. 는 두 분께서 선택해 주셨고 패션은 몸이다 한 분이 선택해 주셨는데 바뀌었어요 도중에 그렇죠? 도중에 바뀐 건 아니고 이제 네. 안 거죠. 아 이제 나의 취향을 25년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안 거죠. 이제 알았다. 자 이렇게 컨텐츠에 도움 주신 두 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방방방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은 특별하니까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바. <목소리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아, 또 이게 아니 운동을 다 뜯긴 거예요. 아, 스쿼트 하다가 근육이 이렇게 두두두